송채경화 기자, 제가 한결의 미모를 담당한다고 했던 게시판에 어떤 분이 이런 걸 썼어요. 이 두 분이 싸우셨는데 송채경화 진짜 예쁘다 했더니 바로 밑에 이런 댓글이 달렸습니다. 너 마파도 사냐? 1년 동안 명태잡이 하다 왔냐? 아, 그러자 최초로 진짜 예쁘다고 쓴 분이 발끈했습니다. 니들은 소녀시대 숙소 관리인이냐? 기자가 이 정도면 예쁜 거지. 여기서 논란이 끝이 났어요. 송채경 기자는 한 주간의 주요한 뉴스 한두 가지 브리핑, 그리고 옆에 나오신 정청래 고첩 분, 간단한 언론에 보도되지 않은 첩보 두 가지, 그리고 막 던지는 예언 두 가지. 먼저 송채경 기자의 이번 주 짚어볼 이슈 뭐가 있습니까? 크게 두 가지인데요. 그 국정원 간첩 조작 사건 관련해서 그 얼마 전에 번개탄 피워서 자살 기도했었던 권모 과장이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이제 기억상실로 일어나서 걸을 정도로 회복이 됐으나 기억상실증에 걸렸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렇죠. 네. 저는 그때 말도 안 되는 의혹을 제기했었죠. 그때 뭐라고 하셨죠? 믿음을 켜고 있어요, 차에. 빨리 발견되려고 그러는 거죠. 왜냐면 사람들이 차에 믿음이 켜져 있으면 보잖아요. 그리고 곧 나가야 되는 차 앞에 서 있습니다. 동네에서 주민이 지나가다가 자신을 발견했을 즈음에, 그리고 그 사람이 쓰러져 있네 하는 걸 보고 119에 전화할 때 계속 지켜봅니다. 실눈을 뜨고. 그러니까 저는 번개탄을 아예 안 피웠다 이거죠. 제 시나리오는 아예 안 피우고 계속 지켜보고 있다가 119에 달려옵니다. 달려와서 문을 막 열려고 할 때 씹어요. 왜냐면은 이 신종지를 잠시 일으킬 수 있는 약물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걸 미리 먹었다가 언제 올지 모르고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실눈을 뜨고 있다가 도착했을 때 싹 씹는 거죠. 그리고 나서 119가 데려가는 병원에서 이제 바로 채서 병원을 옮겼어요. 한번 이야기가 돼 있는 병원으로 옮겼다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시나리오를 제가 썼죠. 그런데 이제 나중에 보도가 되기로 깨어나긴 했는데, 기억상실로 우려된다. 네, 우려된다. 이런 이제 보도가 나왔고, 한 언론사에서 이거 관련해가지고 심리학 전문가와 그 다음에 뭐 정신과 의사를 이제 동시에 인터뷰를 했어요. 거기선 심리학과 교수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기억상실이 일어날 수 있다. 그런데 그럴 가능성이 너무 희박해서 해외 사례와 연구 자료로도 미미하다. 이렇게 인터뷰를 했고요. 네. 반면에 정신과 의사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뇌손상을 입었으면 기억상실 증세가 나타날 수 있고, 특히 뇌 부위 중에서 해마라는 부위가 망가졌다면 최근에 있었던 일부터 기억하지 못하는 단기 기억상실증에 걸렸을 가능성이 있다. MR을 찍어본 말 알렸습니다. 네, 근데 이제 제가 오늘 또 이 보도가 나온 것과 관련해가지고 이제 병원 핵심 관계자한테 취재를 했는데요. 그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기사는 중환자실에 나왔을 때를 기준으로 기억상실증이라고 얘기한 것 같다. 그러면서 요즘 빠르게 회복되고 있고 뇌손상이 심해서 정교한 기억은 회복되지 못했지만 아마도 회복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 아마도? 네, 아마도. 그 다음에 이제 환자랑 얘기를 해봤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환자는 자기 힘으로 무죄를 입증하고 싶어 한다. 아마 한 달 내에 검찰 조사에 응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어디까지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핵심 관계자가 얘기하는. 한 달 내에. 근데 이게 사실은 밝히려면 MRI 본인 사진을 그 당시 사진하고, 그죠? 지금 찍어보면 되잖아. MRI 사진을 판독해보면 금방 알 수 있잖아요, 이런 건. 그건 안 물어봤습니다. 아니, 전화를 안 받고 오늘은 문자로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굉장히 취재를 쉽게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저희 계속 업데이트 나갑니다. 이번에 소식은 여간 한쪽 전문가는 너무 희박한 가능성이다, 한쪽 전문가들은 그럴 수도 있긴 있다. 네. 하지만 제 생각엔 MRI 판독하면 금방 알 수 있는